왜 사람들은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 라고 하는 걸까요? 이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이 누구인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보세요 라는 말의 뜻을 확인해보면 이를 조금이나마 유추할 수 있습니다. 1890년대 당시에 전화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전화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 교환수가 대신 전화를 바꿔주면서 연결했기 때문이었죠. 이때 사람들은 누구인지 모르는 상대방을 부르기 위해 여보세요 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부 사이에서 사용되는 호칭 여보는 여기 보우의 준말로 본래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즉 그때 당시 여보세요? 라는 말의 뜻은 지금의 저기요? 라는 말과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전화를 바꾼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 여보세요? 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굳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전화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전파되게 되었고 전화를 받을 때에는 여보세요? 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교육함에 따라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여보세요는 여기 좀 보시라는 본래의 뜻보다 전화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